What's good, everybody?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부터는 한국의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orean Thanksgiving Day가 시작이 되었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는 못하고 아마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평범한 휴일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일상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예, 유튜브 비디오 올리고 계속 아마 작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만 영웜의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참 이게 발음하기가 힘든데 아소인 라티칸, 예, 이게 올라왔죠. 이 곡은 영웜 뱅콕 레거시 앨범 중에서도 엄청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앨범 리뷰 비디오를 예전에도 업로드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이 곡도 되게 좋고 저는 이 영웜의 그 가사적인 표현이 너무 섬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다이아몬드 MQT가 피처링을 했고 어떤 본인에 대한 존재 자체를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다크나이트인데 이 다크나이트에 비유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소인 라디카 영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가사가 시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 앨범이 그 이 곡 들으면서 느꼈는데 영웜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 같아. 그냥 이게 이제는 영웜의 어떤 스타일이 된 것 같은. 여기 보면 되게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림자 속에 숨어 외로울 때 기다려 원해. 늦은 밤 그가 짜증나지 않았을 때 네 영혼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다크나이트처럼 너를 엿보겠다. 되게 흥미로워요. 이건 무슨 매트릭스 같다, 영화. 뭔가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저기 묶여 있는 그녀를 구해내겠다는 거잖아.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사 중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안 좋은 상황일 때 당신 곁에 있고 싶대. 그녀가 괜찮다면 우리가 헤어지는 것을 기억하래. 그냥 흔한 사랑 얘기가 사실은 좀 되게 지겨운데 영웜은 되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허밍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칠한 바이브를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웜의 음악적인 매력이 아닐까. 영화 매트릭스 같다니까. 나를 나이트 라티칸이라고 부르는 자. 그림자 속에 숨어 외로울 때 기다려 원해. 오호. 다이아몬드의 스나이핑이야. 오히려 다이아몬드의 가사가 좀 더 센 것 같아. R&B적인 바이브가 강해서 너무 듣기가 좋아.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웜의 R&B 같아. 스와트 복장 입은 가빈디 되게 멋있다. 디렉터넷이 디렉팅을 했군요.
오, 되게 좋은데? 가사를 그래도 구글 번역에서 영어의 가사를 해석을 잘해줘요. 그래서 내용 이해하는데 되게 쉬운데 제가 사실은 막 힙합에서 사랑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질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사를 표현하면은 굉장히 흥미롭단 말이죠. 거부감도 없고. 언제부턴가 이게 영어음의 음악이 R&B처럼 들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역시 이 칠란 바이브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영어음은 최고다. 예, 그런 생각만 많이 드네요. 저는 이 가사 표현이 정말 멋있어. 자신을 다크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속에 숨어서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그녀가 외로울 때 찾아간다. 이런 내용들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창의적인 방식의 표현이에요. 아, 오늘은 특히 음악도 음악인데 가사에 좀 많이 놀라고 갑니다. 리뷰 때도 놀랐지만 뮤직비디오로 보니까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코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